was afraid you'd blow up my reputation. But I figured it's not on me. Yeah, yeah, yeah. 머리 깎는 거. 머리가 산발이요. 오늘 머리 안 깎으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태국에서 머리 깎는 게 태국어를 잘 못하면 좀 힘든 일이 있어요. 로컬 미용실에 가면 좀 힘들고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용실이 방콕에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저는 머리 같은 거에 크게 관심이 없고 멀기도 해요. 저희 동네에는 한국인 미용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게 되게 편한데 문제는 너무 로컬인데는 제가 태국말이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좀 힘들어요. 그러던 와중에 한 1년 반쯤 전에 바버샵이 생겼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남성들을 위한 아주 고급진 바버샵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뭐 영국에 있는 그런 바버샵 이런 거를 컨셉으로 따서 고급진 이발소 같은 느낌의 바버샵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이 쇼핑 빌리지 안에 그런 게 생겨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계속 거기에서 깎고 있어요. 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아서 한 달만 지나면 막 엄청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 때가 와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고 설거지를 좀 하고 청소기도 좀. 끝났나? 니카 아, 잘생겼다. Like 제가 여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 바로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체인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퀄리티 컨트롤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을 언제나 받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태국 미용실도 몇 번 가봤지만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은 아닐지라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나? 뭐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